엄마랑 유튜브를 촬영한 지 1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 소파에 힘없이 앉은 상태로 엄마는 말했습니다. 너는 밥하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가 보다. 엄마의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김밥 가게, 어린이집 조리사, 회사 사내 식당 조리사, 가게 주방 일을 하며 밥하는 일로 돈을 버셨어요. 이제 내년이면 환갑인데 엄마 인생을 변화시켜줄 순 없을까? 엄마가 그동안 해온 밥하는 일로 좀 더 다른 세상을 살아볼 수 있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볶을 때 맛술, 고춧가루, 넣어서 볶을게요. 이 뚝배기가 인터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뚝배기라서 참 좋네요.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고춧가루 2스푼, 2스푼, 양파, 애호박, 야채를 다 넣겠습니다. 두번 볶겠습니다. 그럼 400 되겠죠?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새우젓을 두 숟가락 넣어볼게요. 두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부를 이렇게 국자식 두부에 여기 약간 싱거운 것 같는데 감칠맛 나게 멸치 액젓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하나 위에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요리로 일을 하셨던 만큼 간단하고 쉽고 또 순두부찌개처럼 따뜻한 집밥 간편 레시피들을 찍어오고 있어요. 아직은 촬영이 서툴고 어려워하지만 이제 나름 프로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해왔던 것처럼 좀 더 열심히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힘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